고전문학 2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대문학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문학의 발생과 분화의 시기, 그 다음에 서사문학의 발생과 발전, 서정가요의 발생.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서정가요로서는 이제 고대가요, 향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정가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국문학의 발생, 향가의 발생, 한문학이 발달된 시기가 고대문학이라면 고려시대 문학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향가가 쇠퇴 소멸하는 시기요, 고려가요가 등장했고 경기체가의 등장, 이 밖에도 또 시조의 발생, 이 밖에도 우리가 서사문학, 산문학 형태로서는 폐가문학이나 가전체문학 같은 한문학이 나왔다는 시기, 그 다음에 한문학이 융성했던 것이 바로 고려시대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조선 전기 문학에 있어서는 악장의 발생, 번역문학의 성행, 시조의 발전, 가사의 발생, 한문소설의 등장, 사대부 중심의 문학, 구비문학이 정착했던 시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러는 시험 문제 가운데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대체적으로 국문학사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으로 맞는 것, 이런 식의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전문학사 관련돼서는 일단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대한 문학사적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름하는 역사적 사건은 임진왜란이 되겠죠. 따라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자, 그와 같은 것을 다음 같은 정리로서 제시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 문학의 비교와 관련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확실히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표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를 우리는 조선 전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경우를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죠. 일단 작가, 이건 작가 중심의 내용을 봤을 때 작가 중심에는 조선 전기는 주로 이제 양반 주도의 문학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양반 중심이었다.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서는 평민 주도의 문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평민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장르상의 문제, 장르 중심, 문학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장르 또는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면 주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운문 중심 문학이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서는 산문 주도의 문학으로 바뀌게 됐다. 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조선 전기와 후기의 특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둘 거 있다. 그래서 조선 전기 후기 문학에 있어서 시대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저는 관념적이면서도 유교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 조선 후기에서는 실학의 바탕을 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좀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 일반적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이거는 사상적 배경이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다. 반면에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실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알고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뭐 주요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주요 장르. 여기 처음에서 본다면 일단 이 시기에 있어서 주요 장르의 가장 대표인 것이 뭐냐. 새롭게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소설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조선 전기에 있어서 한문소설이 발생하게 됐다. 이 시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한문소설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생각나는 것? 예, 잘 알고 있군요. 김스습의 금오신화.
김서습의 금호 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이런 소설이 발생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서, 조선 후기로 가서는 이제 우리가 허균 홍길동전이 있죠. 그래서 국문 소설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국문 소설이 발생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국문 소설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허균의 홍길동전이 되겠죠.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사도 발생했는데, 가사. 새롭게 발생한 것이 이제 가사죠. 이 시기에 이제 가사는 주로 이제 양반 주도로 가사가 발생했죠.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아무래도 이제 그 양반 주도로 지배계층 중심에 의해서 자기들 어떤 그 이념, 자기들의 생각, 이런 생활상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한 새로운 어떤 장르가 요구됐는데, 바로 이제 경기체가 그런 어떤 형식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어떤 장르가 요구됐고,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나온 대표적인 형식이 가사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가사는 양반들이 주도했다 해서 양반가사다. 그 다음에 대체로 양반가사 형식에 있어서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격을 갖고 있어요. 가사의 낙가가 가사의 낙구가. 그래서 그런 가사를 정격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용 중심에도 상당히 다분히 관념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세계를 토로한 그런 내용이 많았다 해서 주로 중심, 내용 쪽 중심에 있어서는 서정가사가 중심이 됐다.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서는 작자층의 확대에 따라서 평민들도 가사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평민가사, 그리고 또한 율격면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서 시조의 종장처럼 가사의 낙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변화된 율격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 가사를 병격가사라고 하죠. 이 밖에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형태의 가사가 나온다. 그런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서사가사라고 하죠. 따라서 이 가사와 관련돼서 양반가사, 정격가사, 서정가사, 평민가사, 병격가사, 서사가사 형태로서 나눠진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설 파트가 있다, 가사 파트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조가 있습니다. 자, 시조는 고려 때 발생했지만 대체로 조선 전기에 와서 상당 부분 부흥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조선 전기에 있어서 시조의 패턴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평시조를 한 연으로 하는, 그래서 연시조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시조,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해도 연시조가 상당히 유행했다는 거고,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입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그래서 상당히 산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운문 형태, 그런 운문 형태의 그런 시조 형태가 대체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산문 형태의 시조로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시조가 바로 사설 시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 시조가 발생했다. 사설 시조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다? 다 같이 조선 후기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맹사성. 맹사성의 맹사성이라는 사람의 강호사시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라는 것이고,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로서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철의 장진주사, 정철의 장진주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시조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런 시조의 패턴, 사설 시조가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 가사 시조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사라는 것과 소설이라고 하는 이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새롭게 형성된 장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있어서 국호는 바뀌었지만 그대로의 백성, 그대로의 그런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즉 누구의? 그렇죠. 고려 때의 백성, 고려 때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호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던 시기. 그래서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기 위한 새로운 또 홍보용의 노래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나왔던 것이 이제 악장이다. 그래서 악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악장은 이 시기에 발생과 소멸의 시기를 갖는다. 자, 왜 발생과 소멸이 같은 동시대에 이루어졌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선의 건국과 정당성이라는 것, 또는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목적성이 상당히 강했죠. 목적성이 강하다 보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수용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장은 조선 전기에 생성됐다가 조선 전기에 소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조선 후기까지는 악장은 연결되지 못했다는 하는 것. 자, 이렇게 좀 한번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 게 지금 우리 한문학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한문학 관련돼서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순수 서정문학을 중시하는 그리고 학행일치를 중시하는 도학파와 순수 서정문학을 중시하는 사장파간에 서로 대립된 형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도학파와 사장파가 서로 대립하는 형태를 갖췄다면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순수 서정문학과 더불어서 결국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드는 그런 어떤 실사고시를 바탕으로 한 문학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무슨 파와 무슨 파의 대립을 보신다? 사장파와 실학파 간의 대립 형상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문학 파트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양반 중심 운무이라고 하는 것, 사상적 바탕의 유교 성리학 중심,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내용.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 이 박스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가름하는 역사적 사건은 뭐라고 했죠? 그랬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임진왜란이라고 했죠. 따라서 임진왜란 전이 조선 전기 문학, 임진왜란 후가 조선 후기 문학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특이사항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있어서 특이사항 정도는 우리 정리해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이사항이죠. 조선 전기의 특이사항, 조선 전기의 특이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 한글이 창제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선 전기,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인데 이제 드디어 문자를 갖게 됐다. 한글 창제, 이 한글 창제가 갖는 국문학사적, 한글 창제가 갖는 국문학사적 어떤 의의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진정한 국문학의 출발기가 되었다. 진정한 국문학의 출발기가 되었다. 진정한 국문학의 출발기가 됐다. 왜? 국문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우리 글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과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표기할 때 그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이 창제됨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우리 문자로 드디어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국문학이 발생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한글 창제에 따라서 또 뭐가 사람이 되냐, 그전에 한자로 기록됐던 것이 이제 다 한글로 번역되겠죠. 그래서 번역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졌죠. 번역 사업 활발. 번역 사업은 그 당시에 누구 주도로 이냐,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국가 주도. 민간 주도로 한다면 틀립니다. 국가 주도로 번역 사업이 활발히 전개됐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인말로 전달되던 구비문학이, 구비문학, 그 당시에 구비문학, 구비문학의 정착 이 됐다. 구비문학이 정착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맞아. 대표적인 구비문학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시기에 고려 소교죠. 고려 소교가 정착되는 구비문학이 정착기. 그래서 대체로 뭐 악학계범 어떤 문헌에 정착하게 되냐면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악학계범이 있다든가 악장가사가 있다든가 다음에 시용향악법, 시용향악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결국 고려소교가 전하는 문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전기의 특이사항과 관련해서 생각이 들어있고,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들, 아까 뭐가 있었죠? 새롭게 등장한 장르, 가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렇죠, 소설이 있다든가 이해됐죠? 또는 악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의 특이사항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특이사항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특이사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조선 후기의 특이사항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선 후기 특이사항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일단 많은 부분이 변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운문 형태의 중심이 산문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 양반 주도의 문학이 평민 주도의 문학이 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두 번째 특이사항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한글로 쓰여진 게 있죠. 한글 문학이라고 할까요? 한글 문학이 상당히 확대됐다. 한글 문학 확대, 그다음에 작자층의 확대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글 문학의 확대 또는 작자층의 어떤 확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작자층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반 주도의 문학이 평민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평민 계층이랄지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부녀자들. 자, 이런 어떤 작자층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판소리. 판소리랄지, 그 다음에 판소리의 소설. 자, 이밖에도 이제 우리가 소위 전통국가에 대해서 탈춤이 또 부흥 발전하게 되죠. 이 탈춤이랄지. 이러한 새로운 또 장르들, 그 다음에 뭐 사설 시조랄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조선 후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조선 등기의 특징이 아닌 것, 조선 후기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의 질문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의 이제 고전 문학사의 나름대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고전 문학의 흐름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자, 고전 문학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시하면 시가 문학이 있다. 시가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 문학이 있다. 자, 이렇게 시가 문학과 서사 문학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형태로 불려진 문학, 문학은 문학인데 노래 형태로 불려진 문학을 모두어서 시가 문학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관련돼서 우리가 한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가 글씨자에 해서 노래가자 글씨자에서 노래가자에서 시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가 문학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문학성 플러스 시가 문학이라는 것은 이중성은 문학성 플러스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이전에 노래 형태로 불려진 장르를 다 모두어서 작품들 고대 가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고대 가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향가가 있겠죠. 향가 그 다음에가 고려 소교. 고려 소교가 있다. 그 다음에가 우리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경기체가. 경기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다 같이 시조가 있다.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다 같이 악장이 있다. 가사가 있다. 이것이 일종의 순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 있어서 시가 문학의 흐름을 옳게 순서대로 매김하라. 이렇게 가면 대체적으로 순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경기체가, 시조, 악장, 가사 순으로 전개하면 된다는 것도 기억을 느꼈고요. 다음에 서사 문학 형태. 이 서사 문학 형태는 무슨 소리를 갖느냐. 이 말 그대로 서사성, 어떤 사태나 사건을 순차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으로서 일단 이야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서사문학이다. 이야기성을 갖고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순서적으로 본다면 흐름 설화로부터 시작해서 폐가문학 서사로부터 폐가문학 그 다음에 가전체문학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소설이 나오죠. 이쪽에 소설, 고소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 현대소설에 대응되는 측면에서 그냥 고소설을 한 겁니다. 뭐 고소설은 새로운 장르가 있다기보다는 오늘의 어떤 소설에 있어서 대응되는 측면에서 고소설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일종의 고전문학의 흐름이다. 고전문학의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패턴,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을 얘기할 때 시가문학은 문학성과 음악성을 가진 것으로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고대가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소교, 경기체가 시조, 악장, 가사. 서사문학적 흐름에 있어서는 설화, 폐간문학, 가잔체문학, 고소설입니다. 일단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될 것 가운데 이제 시가문학,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서사문학보다는 시가문학이 시험에 잘 나오죠. 물론 서사문학 형태가 뭐 거의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이번에도 뭐 신화 형태가 나왔긴 나왔죠. 단군 신화가 제시가 됐긴 했는데 이거는 뭐 신화적인 어떤 그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읽기 자료로서 시험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뭐 그다지 우리가 어떠한 뭐랄까요 고전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고전문학 흐름과 관련해서 시가문학의 흐름이 더러 시험에 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거 하나 더 참고로 좀 기억을 한다면 자,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고전문학에 대한 장르에 한라인 쪽의 팁으로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고전문학의 어떤 장르에 고전문학 장르 이해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고전문학 장르 이해에 관련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체로 보면 형성 어떤 배경, 형성 배경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 자, 이렇게 해서 크게 고전문학에 대한 장르에 관련 이용의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 하나는 형성 배경, 하나는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자, 형성 배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시대적, 또는 사회적 배경.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장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고려소교를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향가를 써놓는다고 할 때, 향가는 어느 시대에 나왔는가? 뭐 향가가 신라시대 때 나왔는데 갑자기 고려시대에 나왔다든지 뭐 조선 전기에 나왔다든지 좀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르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틀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형성 배경, 존재 방식,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여기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담당 계층. 담당 계층이다. 그 다음에 향유 계층이다. 이렇게 해서 담당 계층이나 향유 계층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일단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말에 관한 거, 말로 전달되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 글로 전달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전달되는 문학을 무슨 문학이냐 하면 구비문학이다. 구비 문학이다. 또는 다른 말로 이제 구전 문학이다. 구전 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유동 문학이다. 갖다 다 같은 말로서 설명될 수 있겠죠. 유동 문학이다. 또는 떠돌다가 정착된 문학이다 해서 이걸 표방 문학이다. 표방 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방 문학이다. 또는 마치 눈덩이가 굴르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다른 눈들이 붙어져서 저 눈덩이가 커지죠. 그듯이 이야기라는 것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문학, 그래서 적층문학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말로 지어진 문학이라는 의미로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구비문학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르상으로 얘기한다면 고대가요가 있다든가 있죠? 고려, 소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무슨 문학이다? 즉 구비 문학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가요다, 고려소교다, 그 다음에 뭐 판소리다 이것도 다 구비 문학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글로 된 거, 이거 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문자겠죠. 문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록문학이다. 기록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착문학이다. 기록문학이다, 정착문학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존재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이 있다, 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두시고요. 가끔 그렇다면 이런 기록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록문학의 본격적인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가 드디어 향찰이라는 문자로서 그래서 이 향가를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가 뭐냐? 시험 문제 출제되면 향가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기록문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가사가 있다든가 폐가문학, 폐가문학이랄지 또는 가전체 문학. 또 뭐가 더 있어요? 소설 뭐 이런 것들 다 기록문학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다음 중 존재 방식, 전달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겠죠. 존재 방식. 그래서 말로 된 문장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존재 방식으로 그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하나 빠졌네요. 에? 존재 방식에 대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존재 방식 이것을 여기다 다 써놓고요. 하나 써놔요. 전달 매체에 따라서. 전달 매체라면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한다면 존재 방식에 따라서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다가 써놓을 수 있어야겠죠.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형식이죠. 존재 방식에 따른 전달 매체가 있고 전달 방식 뭐 이거 존재 방식은 전달 매체에 따른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운율과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운율 형식 운율 그랬을 때 운율과 관련돼서 그게 두 가지로 시험시험이 나오죠. 뭐 음수율이 있다. 자수를 반복하는 음수율과 일정 호흡적 단위를 반복하는 음보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음수율 상에 있어서 음수율. 그래서 대체적으로 먼저 여기 저 기본 음수율 항상 머릿속에 기본 음수율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음보율과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크게 몇 음보? 3음보와 4음보가 상당히 중심이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3음보 형태를 취했던 것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고려 소교. 고려 소교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경기체가 이런 것들이 3음보 형태라면 4음보라는 것은 시조나 그 다음에 가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더러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고려 소교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고려 소교는 음보상 4음보 하면 틀리겠죠? 3음보라고 해야 맞겠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고 또 더러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신라시대 때 지어진 노래인지 고려시대 때 지어진 노래인지 아니면 조선 전기에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가름할 수 있어야 되고 담당 계층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있죠. 양반 주도층 양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배계층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배계층 양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배계층이라고 이해한다면 평민 같은 경우 있죠. 평민 평민 자 이것이 양반의 지배 계층이다. 평민 같은 경우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층 계급이죠. 피지배 계층 피지배 계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고려 소교라는 것이 양반 주도로 형성됐다면 틀리겠죠. 평민 주도로 형성됐다.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더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고전문화 장르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형성 배경과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 존재 방식은 전달 매체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다. 순전히 뭐 구비문학 형태를 기록문학이라고 잘못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뭐냐 할 때 향가는 구비문학으로서 땡이죠. 기록문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교재 600페이지 보니까 향유 계층에 따른 고전문학의 관료가 관련돼서 평민문학의 주도가 뭐가 있다지 고려, 소교, 사설시조, 민요, 잡가, 민속곡 등이 있고요. 귀족 중심의 그런 양반주도 문학으로서는 경기체가와 악장, 평민과 양반이 같이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판소리, 향가, 시조, 가사, 설화, 소설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러는 시험 문제 가운데 향유 계층이 이질적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에 있어서 시대적 개관응답으로서 고전문학적 장르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대 가요부터 일단 우리 시가문학이 잘 나오니까요. 시가문학의 흐름과 더불어서 주요 장르에 대한 주요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